저 여기 일룡일사 있잖아요. 일룡일사 뒤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 한자로 보면은 여, 이게 함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 뭐와 함께하냐면 때와 함께해서 구자는 이제 모두 함께 다뭐다 이런 거 변화한다 여시 때와 함께 따라서 변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무용을 견지해서만 안 되고 어떨 때는 유용해야 되고 어떨 땐 무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산록편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우화인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아주 많이 쓰이는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우화가 시남자와 노후라고 했는데 노후라는 거는 노나라의 임금이란 뜻이에요. 노후. 우리 이제 시흥이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남쪽이잖아요. 시남자가 누군지 몰라도 만약 한자로 보면은 시의 남쪽에 있는 어느 고수, 은인, 아뭐 우리 여기 시흥에 사신 분 중에 뭐 예를 들면은 훌륭한 분이 있었다. 그러나 굳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을 비유하는 시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나라 임금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만났을 때 뭐를 토로했냐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걱정 근심이 많다 이거지. 지금 이제 만약 뭐 지금 현재 대통령 구속된 상태지만 그래서 뭐 무슨 대행 그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지만은 뭐 누가 됐든 어떤 한 나라의 책임자가 되고 대통령이 뭐 권력자가 되면은 한 면에서는 되게 많은 권력을 가지니까 좋지만 한 면에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집한 집안을 잘 이끌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나라를 이게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일수록 옛날에 임금은 만기라고 그랬는데 만기가 뭐냐면 만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다. 그러니까 사실을 그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잖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래 살면.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걱정 근심이 많으면 금방 늙잖아요. 근데 자기 한 몸의 일신의 뭐 안위만 생각해도 신경 쓸게 많은데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나라에 신경 써야 될 만한 지도자가 되면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나라 임금이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이 시남자가 이제 추천해 주는 방법은 그 나라를 왜 네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냥 나라를 버리고 가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표범이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이 보통이 아니라 이거예요. 움직임이 날쌔고 사납고 그다음에 조심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낮에 잘안 다니고 밤에 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잽삽니까? 힘도 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냥꾼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호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멸종되거나 잡혀 죽냐? 그 가죽 때문에 그렇다. 가죽 벗어 버려라. 너 근심 많은 거 호랑이한테 가죽이 뭐냐면 너 날아. 그거 버려. 너 아니래도 돼. 왜 걱정해? 신하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내가 다스릴 만하지 못하다. 안 되겠다. 안녕. 그랬으면은 감옥에는 안 갔을 텐데. 그죠? 근데 여기에 아주 멋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나는 임금이 고형 거피. 이거 비유적인 거예요. 이 형태를 잘라버리고 가죽을 제거한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가죽이나 형태가 뭐냐면은 그 임금한테는 노나라겠죠, 노나라. 그리고 마음을 닫고, 에? 마음을 닫고 세심 거욕, 욕심을 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유어무인지야, 사람 없는 들에서 논이러라. 날아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그 가상의 어떤 나라가 있어요. 건덕지국이라고. 건덕지국이 어떤 나라냐? 덕을 덕으로 세워진 덕을 세운 그런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기 이제 한자 잘 모르시면 그냥 듣고 끝내시면 돼요. 거기에 그 백성들이 다 어리석어. 그렇지만은 순박해. 그리고 이 소사, 이 사가 적다. 이게 사가 없을 순 없잖아요. 네, 이 사리 사욕할 때사 있잖아. 없을 순 없고 소 적었고 그다음에 과욕. 욕심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뭐 고기 먹는다. 그러면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래서, 고기 안 먹어. 그래서 채식주의자잖아. 채소도 생명이에요. 그렇잖아. 채소는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생명을 제거해야지 내가 살거든, 사실. 그러니까 없어라 그런 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과하라 이게 과욕.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어디다 뭐 일할 줄은 알지만은 뭐 저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네? 우리가 뭐 좋게 얘기하면 발전, 성장 이런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력만 해서 우리나라 귀여운 나라 아니거든요. 나라는 작아도 경제력 상당한 나라인데 그러면 뭐 좋은 나라가 올것 같은데 뭐 미세먼지가 뭐 한다든지 또 요새 뭐 오늘 오다가 뉴스에 들었어요. 젊은 사람의 반 이상이 결혼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렇게. 뭐, 옛날에는 결혼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뭐, 여의치 않는다든지, 뭐, 그랬는데, 요새는 아예 뭐 결혼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50%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 그리고 또 주기만 하고, 이렇게, 이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노나라 여러분이 뭐 임금은 아니니까. 그러나 만약 노나라 임금 같은 한테 충고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건덕지국의 백성들이 가졌던 품성을 내가 채화한다면은 우리가 난세를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좀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어리석은 것 같고 순박해져. 예? 순박해지고 그다음에 자기 사욕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할 줄은 알지만 그 일한 성과를 자기가 자꾸 쌓아놓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남한테 뭘 베풀고 뭐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덕지국의 그 백성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장자가 우리로 하여금 좀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욕심을 좀 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그맨 밑에 이제 두 번째 그 줄쳐놓은 거 크게 글씨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자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임금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은 강으로 나아가가지고 강으로 쭉 가가지고 이제 바다로 떠라 이거야. 저 바다로 흘러가라 이거. 뭐 중국 같으면은 황하나, 에? 장강 이런데 자기 나라 버리고선 자기가 이제 거기에 가잖아요. 그럼 신하들이 이제 임금 떠나니까 이제 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안녕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쭉 흘러가면 나중에 바다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한자로 써서 그렇지 기가 막힌 내용이다 이게. 만약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냐면은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이 그 바로 뒤에 한강 거기랑 다 있더라고. 얘가 뭐 우리나라에 뭐 한다 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아, 제가 이제 정치하다 보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안녕. 그래서 자, 그래서 흘러가. 흘러가서 서해 바다로 쫙 흘러가. 그냥 쫙 이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바다를 보니까 뭐 아득해. 어딘지는 몰라. 이제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인지하로 떠나듯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아이 나라가 어떻게 될거 아니야? 아, 그나 잘 돌아가요. 다 사라져도 잘 돌아간다고요. 근데 뭐 우리가 또 남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삶에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마치 임금처럼 손 놓고 딱 이렇게 흘러가면은 에? 그래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자연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난세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저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보세요? 은근히 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프로. 이게 왜 사람들이 그 가난하게 또 외롭게 그렇게 사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넋놓고 보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아주 복잡하잖아요. 근심 걱정 많고 그분들도 또뭐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긴 했겠지만 제 옆에 어떤 선생님이 제가 그거 좀 즐겨 본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자꾸 보면 폐인 된다. 아 그러면서 저한테 막 비판하더라고. 언제 제가 그 방에 딱 갔더니 그거 보고 있어요.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더라고. 대사 중에 또 이제 그 임금한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만약 배를 타고 갔는데 어느 배가 와서 쾅 부딪혔어요. 쾅 부딪혔는데 딱 보니까 이 배가 사람이 없어. 배에 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배에다 대고 화를 내겠습니까? 안낼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빈 배라는 여기 허주라는 게 우리나라 옛날에 정치인 중에 그 허주라는 호를 가졌었던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한 분이 있는데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허주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분 나중에 뭐 버림받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빨리 죽었어요. 그분 아예 킹메이커로 굉장히 활동하다가 정계에서 약간 밀린 다음에 그분이 그래도 이런 거를 담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호로를 했는지 모르죠. 장자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어차피 부딪혀가지고 만약 자기 배가 깨졌다든지 흔들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똑같은데 거기 사람을 타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화를 낼 텐데 거기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은 거기다 화를 안 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없애버리면은 누구한테도 화를 낸다든지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야. 마치 빈배 가서 탕 부딪혔는데 빈배에다 대고 너 어디다 지금 너눈 똑바로 뜨고 너 지금 어떻게 운전하고 있는 거냐? 너왜 우리 배에 와서 부딪히냐? 이 얘기는 안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그런 충고겠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줄촌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또 쉬운 글자니까 사람이 능히 허기 자기를 비운다 말해요. 자기를 비워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세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때 뭐꼭 세상에서 논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사를 살아간다면은 그렇다면 기 숙능해지리요. 누가 능히 그 사람을 해야겠느냐.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마치 우리가 빈배에다 대고 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 그렇게 뭐라고 해코지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이거 좀 얼핏 어떻게 해석하기 좀 애매한 면도 있는데 또 나쁘게 보면은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는 고도의 기술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기 이제 북궁사라는 사람이 위나라 영공을 위해서 종을 만든 거예요. 종. 종을 만들었는데 종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종을 딱 만들었어요.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느냐? 그게 종 만들려면은 옛날로 따지면은 노력 그 동원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돈도 모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돈 거둘라면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거둘라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뭐 그런 거 별로 없이 종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노력봉사 이런 거다 해가지고 3개월 내에 딱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여기 두 번째 줄에 제가 뭐 크게 치지 않았지만 복귀어박이다. 이거 한번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뒤에 복귀어박이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순박한 대로 복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방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박한 마음조차도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혹시 뭐 이런 그 타르코프스키라는 혹시 그 영화감독 아세요? 혹시? 타르코프스키라고 그 옛날 소련의 영화 그 감독인데 돌아가신 분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타르코프스키라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뭐 근데 이 사람이 안드레이 르블로프라고 아마 안드레이 옛날에 러시아에 성화 있잖아요. 기독교 성화. 에? 성화 그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을 그린 영화예요. 이 사람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 무지하게 지겨워요. 원래 저 타르코프스키라는 사람의 그 영화가 상당히 지겨운데 그 영화사에 남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몇만, 천만 관객이 들어도 지나가면은 기억하는 사람 없는 영화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뭐 별로 보는 사람 없는데 역사가 지나도 그 영화를 계속 독해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이 타르콥스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영화를 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안드레이 르빌로프라는 사람 말고 종 만드는 사람이야. 여기 북궁사라는 사람이 종 만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종을, 아버지가 종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그 아버지는 죽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종 만드는 기술을 안 배웠어요. 사실 가르쳐 주질 않았어, 아빠가. 그러고선 죽었어요. 무슨 전란에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때 이제 뭐 사람 뭐 전쟁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 막 아무 뭐막막 죽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종을 만들 줄 안다 그래가지고 종 만드는 건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에? 살려줘가지고 결국에 그 종을 만들, 그 영화에 보면 종을 만들었어. 그랬는데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숨 놓은 거죠, 이 사람이. 종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다 만든 다음에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가 자기를 종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자기가 종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나종 만드는 기술이 있다. 난 이런 쓸모가 있다. 그래가지고 살아난 사람인데, 그래서 종 만드는데 동원이 됐는데, 사실은 아버지한테 종 만드는 기술을 안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우격다짐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순박한 마음으로 그냥 같이 동원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하우를 아는 사람보다 이제 모르지만 살아야 돼. 뭐 어깨 넘은 뭐라든지, 그리고 또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가지고 뭐 죽을뚱살뚱 안다고 하면서 막 시행착오 거치면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 만약 종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뭐 나태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접을 잘안 해준다고 뭐 다른 마음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종을 빨리 못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종을 못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어린 친구였어요, 그 영화에는. 그게 이제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맞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그 통나무 같은, 이 박자가 원래 통나무거든요. 나무 목자에 들어가잖아요. 통나무 같은 그런 우직한, 순박한,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자세로 돌아가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더 쉽다. 그런 거를 비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공자와 대공님의 대화, 의태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공자가 이제 장자책이지만 공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장자책에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공자하고 그 장자는 노선이 다른데, 그 공자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공자가 어떨 때는 등장인물이 공자일 뿐이지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공자의 입에서 하게 만들어 놨다든지, 아니면 어떨 때 보면은 공자의 얘기와 장자의 얘기가 크게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우화적인 얘기죠. 장자가 되게 우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되게. 그런데 이 대공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어떨 때 만났냐면은 공자가 굉장히 환난에 처했어. 이 공자가 그냥 그 자기 나라에 그냥 있었으면은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그 나라의 그 정치가들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나라에서 벗어나서 천하를 주유하거든요. 천하를 주유하는데 한 14년 정도 해요. 근데 그 하다가 아주 아주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인데, 진나라하고 채나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그 중간쯤에서
커다란 곤궁한 처지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 곤궁한 처지에 빠진다는 것은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죠.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논어에 잠깐 그 얘기만 나오고 그 자세한 스토리가 안 나오는데 이 장자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7일 동안 이제 뭐 불에 익힌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공자가. 근데 이 공자만 그런 게 아니고 공자가 혼자 다닌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하고 같이 우르르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하고 이제 제자들 중에 별 사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니까 따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됐어. 아,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줄 잘못 잡았구나. 아, 이 선생님 만나면은 크게 뭐, 어? 뭐, 하나 할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조직이라면 조직. 그런 게 와야 될 수도 있고, 어? 잘 나갈 때면은 사람이 많이 따르지만,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 절명의 그런 위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뭐그 죽을 지경에 가니까 이 태공님이란 사람이 가가지고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 거의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된것 같다. 그러니까 아 그렇다. 정말 이제 거의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 죽음을 미워하느냐? 어? 그러니까 그대는 죽음을 미워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음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줘. 당신은 왜 이런 지경에 빠졌냐면 인생 철학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경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자를 통해서 장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자를 찾아간 대공임이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장자의 자기 생각을 공자한테 훈계하는 거죠. 공자는 물론 이제는 죽었지만은.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새가 희한한 새가 있는데 동해 바다에 사는 새인데 의태라고 하는 새. 의태라고 제가 써 있잖아요. 의태가 뭐냐면 새야. 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가 좀 특이한 새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빼어나고 아주 뭐그 그런 새가 아니라 글자 자체가 뭐죠? 뜻의자 게으를 태자잖아요. 그러니까 잽싼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게을러 빠지고 뭐새 중에 앞서가는 새 아니고 이렇게 뒤에 처진 새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잘 살거든. 근데 당신은 그러니까 그러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졌단 얘기예요. 이 밑줄 친 거를 보면은 진불감위전. 얘가 앞으로 나갈 때는 제일 앞에 안 나서. 왜냐면 제일 앞에 나섰다가 뭐 사냥꾼한테 맞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전 전깃줄에 뭐 새가 근데 사냥꾼이 앞에 세면 새몇 마리 나왔냐 뭐 이러잖아요. 얘가 제일 앞에 안안 앉아. 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퇴불감위후. 또 물러나도 완전히 뒤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중간한 상태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쓸모가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런 비슷한 거죠. 어중간하게 이제 묻어가는 스타일의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새가 이제 잘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모이를 쪼 먹을 때도 먼저 딱 쪼아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독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 먹는 거 보고 먹고.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거잖아요. 의이태. 예? 아, 동작 빠른 사람은 자기가 아 이거 먹을 거 했는데 얼른 먹었다 보면 이게 잘못된 거기다 뭐 독을 집어넣은 게 있으면은 죽는데 뒤늦게 얼핏 보면은 다른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그렇게 잘난 놈 아닌 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잘 산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 한번 인용할 만한 거예요. 직목선벌 선벌. 이 곧은 나무는 먼저 베어진다 이게 벌 벌한다 이게. 나무가 쫙 뻗은 거는 목재로 쓰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감정선걸. 단 우물은 먼저 말라버린다 이게. 왜? 물맛 좋으니까 자꾸 퍼먹으니까 물이 말라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공자 당신은 7일 동안 익은 음식도 못 먹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왜 이렇게 죽을 위험에 빠져 죽음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에?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됐느냐. 직목과 같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신은 우물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말라버리고 베어지게 된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태도로 살지 마라. 그런 충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의가 되거든. 사실은 공자가 원래 공자 같으면은 너와 나의 노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노노 같으면은. 노노 같으면은 공자의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나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자다. 이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원래 사실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안 되는 줄 알면 안 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공자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 얘기야. 얘도 내가 죽어도 한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못 박혀 죽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다 구원해? 자기 혼자 구원하기도 힘든데. 그렇지만 그런 태도, 그런 정신, 대단한 거잖아요. 뭐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공자가 한복을 해가지고 아 옳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하고 교유하는 것을 다 사양하고 제자들도 다 이제 내쫓고 이제 돌아가라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택의 그 말하자면 늪 같은 그런 대자연 속으로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우화적인 얘기죠.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지금 대공임이 얘기하는 공자한테 충고한 내용이 약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자와 자상호에 대한데 여기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장자에 나온지 모르는데 장자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임회란 사람이 옥을 벌은 얘긴데 사실 여러분 우리 저 중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에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뭐 다이아몬드 임금이 뭐 다이아몬드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다 옥이지. 근데 옥좀 갖고 계십니까? 좀 갖고 계세요? 아 이게 중국 사람들이 옥을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옥을 좋아해. 근데 옥을 우리가 흔히 하면 우리는 다 여성분들이 옥을 갖잖아요. 중국 사람은 남자들 많이 갖고 남자들도 옥 그거 진짜 옥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옥이 왜 좋냐면은 다이아몬드 빛 같으면 있잖아요. 빛이 튀잖아요. 눈이 부시잖아요. 중국 사상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옥은 보면은 눈부시지가 않거든. 그리고 옥 비싼 옥일수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비싼지 잘알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제가 얼마나 그 가짜 옥을 많이 샀겠어요. 얼마나 많이 속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옥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옥을 요구하는 가까운 분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중국에 가면 옥좀 사와라. 근데 이 옥을 갖다가 이제 문제는 제가 아주 돈이 많거나, 에? 그러면은 상관없잖아요. 진짜 비싼 옥을 하면은 뭐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사면은 문제 없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돈은 적게 주지만 돈에 비해서 값어치가 있는 걸 구해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아니 옥은 다 중국 아 사실 옥은요 어디가 저 옥산지로 유명하냐면 미얀마가 아주 유명합니다. 미얀마 옥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중국에 옥산이 많거든요. 중국산을 왜못 믿어요? 아 좋은 옥은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에서도 좋은 옥 나오지만 근데 그 옥은요 비싼 거 이렇게 보면은요 뿌 해가지고 뭐 좋은지 몰라요. 진짜 비싼 옥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살려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데 가잖아요. 막 공항 같은 데막 비싼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냥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구경하는 학습의 일종에 딱 가서 보잖아요. 살 것처럼. 그래서 쫙 보면은 사실은 뭐 만약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돈도 없지만 야, 속으로 야, 이게 도대체 뭐가 이게 옥이 사실은 돌이거든요. 뭐 옥과 돌을 구분 못 한다 이러지만 옥이 돌이에요, 돌. 돌인데 단단한 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옥일수록 그 빛을 머금고 있지 빛이 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면 화려한 옷을 입어도 있잖아요. 겉에 화려한 옷을 가리는 요새 뭐 시스루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거 하나를 덧입어서 그 빛나는 걸 죽인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은해야지 쫙 빛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장자사상 같이 이게 눈에 띄고 이런 걸 좋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 옥을 좋아하는 거랑도 연관돼 있어요. 왜냐면 어떤 시야로 보면은 옥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비싼 옥도 얼핏 보면 저게 뭐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되는 게 근데 그렇지만 그 옥이 상당히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미감 또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옥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옥을 버려버린 거야. 전그 임회란 사람이 이제 그 도망가다가 근데 아 옥을 버렸는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왔냐면은 그 애하고 옥하고 있었는데 애를 버리지 않고 옥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얘기를 보면은 옛날에 애를 많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애를 기르려면은 고생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애는 옥보다 무거워. 도망갈 때. 근데 옥을 버리고 갔다. 너왜 그랬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은 전쟁 중에 애 버린 사람이 많단 얘기지, 사실. 우리가 평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이제 자상호란 사람이 그 이제 임유란 사람이 옥을 버린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냐면은
왜그 사람이 옥을 버렸냐면은 이 이익을 따지는 마음으로 네가 지금 애는 별 이익이 없고 옥은 이로운데 왜 이로운 걸 버렸느냐라고 하는 마인드는 이익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익을 중심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줄 친 거를 제가 이제 보면은 이익으로서 합한 거는 이제 박궁하다든지 화환이라든지 이런 환란을 만난다든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버리게 마련이다. 이익으로 그런데 이렇게 자연애로서 소속된 거, 어? 그러니까 자연이 부여한 거, 하늘이 부여한 거 이런 것들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서로 거두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거둬들이는 거하고 서로 이렇게 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군자의 사귐은 사람을 사귈 때 이익으로 사귀면 안 되고 에? 의리로 사귀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담약수다. 이 유명한 말이거든요. 군자지교는 담약수다. 물과 같이 담담하게 그러니까 친한 것 같지 않게 사귄다 이거예요. 막 물고 빨고 막 엄청 친한 것 같은데 이익이 틀어지면 어느 날 헤어졌어요. 원래 사실 보면은 친한 사람끼리 좀 있다 보면 헤어져 있는 거 서로 싸우고 막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부부도 뭐 남에다가 뭐점 하나 찍든가 점을 빼든가 뭐 이렇게 되면 뭐 하면 뭐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담담한 사실 물이 맛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먹을 수 있지. 진짜 맛있는 음료를 계속 먹을 수 있습니까? 계속 뭐한두잔 먹으면 질리지. 그래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뭐가 단지 뭐가 좋은지 그런 걸 자꾸 따지는 건데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소인의 사귐은 감양이다. 이거 소인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담담한 아주 달기가 단술같이 달다. 얼핏 보면 와 대단한 관계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이익으로 맺어져. 사실 뭐 그러니까 이거에 얘기 나오는 거는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저 나름대로 해석이 한다면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중에 담담하기가 물과 같은 서로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벗이 있다. 아 그러면 난세를 살아가는데 힘들죠. 난세든 치세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롭고 힘들어도 좋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극복하는데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는 사실 얼핏 보면은 무슨 옷과 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익이 아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무슨 장자 얘기 같지 않고 저 육아경전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군자지교는 담약수다. 그래서 저 중국 사람 어떤 학자 중에 그 자기 이름이 담약수인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인데 담약수 물과 같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성을 저 약수 이름으로 딱 써요. 물과 같다. 근데 사실은 물과 같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생략된 게 군자의 사귐은 담담하기가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물과 같다. 오늘 이 강의 듣고선 아, 이 물과 같다 너무 좋다 자기 호로 딱 삼는 거예요. 다음에 사인할 때 약수 딱 쓰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입니다. 그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글 보다가 좋으면은 그때 딱그 글자 두개 갖고 와서 자기 이름으로 삼거든. 그래서 군자담이친 군자는 담담해서 친해지고 소인은 감이 절 아주 달아서 끊어진다 이거. 그렇잖아. 왜이 이익이 있어서는 하지만 이익이 사라지면은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난세를 살아가는데 친구의 중요성
또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장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이 장자가 이제 그 아주 이제 꾀죄죄한 있잖아요 옷을 입고선 알죠? 임금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 가난하지만 찌들지 않은 장자라고 제가 이제 쓴 표현인데 왜 가난에 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한 게 임금이 장자 딱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막 너덜너덜한 옷 입고 막 신발 막 끈으로 묶어가지고 해진 신발을 따서 야, 너왜 이렇게 찌들었느냐 이게 극도로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빗자예요. 극도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필요해가지고 쇠한 모습이 비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글자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가난한 거지 비한 게 아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팍 찌드는 것은 도덕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그걸 세상에 실천하지 못한 게 이렇게 찌든 거지. 나는 찌든 게 아니다. 나는 가난한 거다. 근데 내가 왜 가난한 줄 아냐? 원숭이를 비유를 들어요. 원숭이 보는데 어떤 원숭이가 어떤 나무에서는 막그 수풀이 우거지고 그 좋은 나무에서는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거야 원숭이가 막 나뭇가지 타고 그리고선 사냥꾼이 막 맞추려고 해도 잘못 맞춰. 사냥 잘하는 사냥꾼이 원숭이 잡으려고 해도 못 맞춰. 왜?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빼어난 원숭이라도 가시덩굴에 있으면은 얘가 어디 잡을 데도 없고 막 찔리고 그러니까 잘 못한다 이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정치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 탓이 아니야. 이 세상이 엉망인 세상이다. 이게. 또 너희들이 능력대로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환경을 잘 꾸며놓은 도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에 논어에도 나오거든요. 세상에 도가 없을 때 그때도 이제 녹을 받아먹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문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 자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거지. 그리고 가난한 게그 원천이 어디냐? 잘못된 정치, 난세, 혼란한 세상. 거기서 온 것이다. 그거를 이제 원숭이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장자가 자기 변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자를 읽으면서 내 탓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지나치게 자기 내탈을 해가지고 자기를 해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때 장자의 이런 얘기는 상당히 위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남 탓을 하라거나 세상 탓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아까 진나라, 채나라 사이에서 이제 공자가 곤궁한 처지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고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시간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릉의 우화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장자가 조릉이라는 밤나무 숲에 갔어요. 그래서 딱 보는데 이상한 새가 막 날개도 크고, 눈동자 땡그란 새가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뭐 이런 새가 있나?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그래가지고 그 새를 잡으려고 딱 보다가 보니까 아니 거기서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그 새가 자기가 쏘려고 하는 새가 다 사마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야 장자가 그거를 딱 보고선 야 이런 거구나. 근데 자기도 이제 그걸 보느라 정신이 딱 빠져있는데 과수원 그 밤나무 숲에 과수원 사람이 장자 보고선 있지 않습니까? 밤 따라 온줄 알고 막 뭐라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3일간 굉장히 그 찜찜한 기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잘 활동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자기도 그런 이 지금 밤나무 숲에서 본게 보면 자기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위험에 닥치는 걸 모르고 에?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사실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럴 때 자기 뒤에서 그걸 보느라 과수원 주인이 자기 저 사람 밤 따먹으려고 저거 왔나 하는 거 생각 못 하고 그래가지고 욕먹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 세상사 사물이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의 눈앞에 이익에 빠져가지고 더큰 세계를 못 본다 이거. 거기서 이런. 그래서 이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사마귀가 벌레를 잡는데 매미를 잡는데 참새가 뒤에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요새 현재 일어난 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전쟁 분위기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쐈느냐, 뭐안 쐈느냐, 뭐 언제 쏘냐 여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에?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서 이익 보고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이익 보고 있는 걸다 만들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이익 보는 존재는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눈앞의 이익이나 마치 뭐 사마귀가 매미만 보고 있고 참새가 사마귀만 보고 있고 장자가 그것만 보고 있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 자기는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 나중에 크게 보면은 자기 자그마한 거에 일희일비해 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보니까 더큰걸 놓친 거야. 자기는 그걸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아주 멋진 또 많이 인용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여인숙에 갔는데 이 사람 좀 지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양자란 사람이 송나라를 가다가 여인숙에 머무른 거예요. 여관에 머물렀는데 여관 집 주인이 두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한 여자는 굉장히 미인이고 한 여자는 추녀인 거예요. 그런데 추녀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야. 추녀가 더 사랑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냐면은 그 미인은 에? 미인은 자기가 아주 예쁜 줄 알고 있다. 또 미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티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그 추녀는 자기가 미운 저 못생겼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죠. 뭐 공손하다든지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을 받는. 그래서 거꾸로 말이죠. 아름다운 여성이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아름답지 않고 굉장히 못생긴 여성이 사랑을 받는 걸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양자가 자기 제자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좋은 일을 행선이 거 자행지행 안왕이 불회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를 그런 거를 버려라. 그렇게 되면은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미인은 미인티를 자꾸 내니까 사랑을 못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말하자면은 자기를 너무 내세운다든지, 에? 그러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을 과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능력이 있는데 거꾸로 능력 없는 사람보다 거꾸로 더안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치세에서도 문제인데 난세에서는 똑똑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그래? 그래가지고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오늘 그 아홉 가지의 얘기를 삼목편에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나한셀 사라는 어떤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좀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든지 그렇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서점에 가셔가지고 삼목편 있으면 책을 안 사시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재밌는 얘기고 평소에 어떤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저 고난하면 고난 시간일 수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